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사파를 성매매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면을 할애해 조전 장관 부녀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손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21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실은 사파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여성이 조국 전 장관의 딸 모습과 유사하고 가방을 둘러맨 남성 또한 조전 장관을 그린 것이란 의혹이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조전 장관은 즉각 분노를 표출했고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 출석해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임두법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신문 한면 전체를 할애해 문제의 사파가 게재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며 조전 장관 부녀에게 또한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전 장관은 공언한 대로 문제가 된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 책임자에게 각각 5억 원씩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선 조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열렸는데 대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조 씨의 횡령 혐의 중조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가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한 만큼 정경심 교수의 횡령 부분은 남은 재판에서도 무죄가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